회사가 즐거워질 때까지 김진성입니다. 지금 급하게 이동하는 중인데 그 문의가 들어왔습니다. 채용 그 리크루팅이죠. 채용 프로세스를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? 여러 가지 뭐 프로세스 뭐 방법론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이거는 절대 그 기업마다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이거는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냐 그러면 그 조직에 추구하는 그 미션 또는 비전 뭐 핵심 가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하고요. 그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그 새로운 가족들 그 직원들이 같은 그 추구 방향이 같으냐 요거를 그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면접 또는 어떤 다양한 그 필터들이 그 수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맞습니다. 그 다양하게 면접도 보고요. 뭐 합숙도 하시고 뭐 추천도 받고 인턴 제도 하면서 이제 그 알짜 가족들을 뽑으려고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뽑고 나서 또잘 뽑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그만두시고 여러 가지 그좀 우여곡절들이 있으신데 우선은 다양한 그 프로세스들을 좀 활용해 보실 필요성은 있지만 절대 잊지 마실 건 우리 회사가 갈 방향과 비슷한가 그런 직원들을 좀 골라 선택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회사가 즐거우실 때까지 김진성입니다.